안녕하십니까. MBC 대마기행 길을 떠나는 길잡이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강릉을 오려면요, 해관령 99구비를 넘고 넘어가지고 당도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KTX 타고 딱 1시간 5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야,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네요. 문자를 쓴다면은 상전벽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변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전통과 문화의 도시 강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연이 문명과 잘 조화를 이룬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강릉의 어제와 오늘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살리고 또 문화를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구석구석을 한번 누벼볼까 합니다. 좋죠? 자, 그럼 강릉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과연 강릉에는 옛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최근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첫 여행지는 강릉 중심부에 자리한 관아입니다. 매일매일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곳은 강릉 대도호부 관아라는 곳입니다. 이 궁궐이 중앙정부의 상징이라면 이 관아는 지방행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고려 말 대도호부로 승격된 이후에 조선 말까지 강릉부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엔 이명관, 동원, 칠사당 등이 자리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칠사당에 가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는 강릉을 여러 번 왔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이 멋진 곳에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다른 관아도 많이 가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칠사당이라고 해서 칠에다가 일사자예요. 숫자 일곱 칠에다가 일사자. 네, 그래서 수령 칠사라고 해서 수령님이 일곱 가지 일을 업무를 보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곱 가지 업무를 보는 네, 곳. 주로 동원해서 불사가 업무를 보지만 이쪽에서도 이제 행정 업무를 쪽에서 봤다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가 편전격이네요. 네, 그렇죠. 궁궐에서 보면 편전격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180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대. 네, 굉장히 모습이다. 오래되고 또 멋있는 강릉 도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관아였지만. 과거 칠사당이 관공서였다면 오늘날은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이곳에서 신주를 빚고 계절마다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지요. 은행나무가 저 은행나무예요? 네,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잎이 아닌데? 아,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두 개. 네, 뒤에가 은행나무고 앞에가 느티나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저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또 조금 우리나라 역사상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여기서 처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순례 코스지로 꼭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순례지로 오셔요. 아, 여기가요? 네네. 그래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키고 있던 나무이죠. 그럼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저 내용이 있는 곳을 네. 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그렇죠. 네. 하시죠. 네. 관아의 정문격인 아문을 들어서면은 고을 수령이 주재하는 관청의 본건물 동원이 나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화재로 소실됐다가 지난 2014년 복원된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 근무하고 계시대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대표하는 사도님이 앉아 계시네. 다들 사도님이 앉아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체험 한번 해보세요.
아, 충성 아니고 쉬어. 사또 해보시라니까요. 어, 사또. 아, 사또 역할을 해보라고? 네. 아니, 그럼 이 안에도 네. 사또복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어린이들이 와도 해볼 수 있고 어른들이 와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지 뭐. 아, 그렇죠. 따라라라따. 여기 오면 다들 한 번씩 체험들 해보겠어요. 아, 그렇죠. 네, 해보시고 또, 또 옷이 사람을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니까 오늘 강릉을 대표해서 한번 예, 어떤 겁니까? 강릉 고을을 다 쉬어보시면 되시겠어요? 이야, 참 수십 년 만에 내가 사또 아이고, 옷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네. 이렇게 하하, 멋있습니다. 사또, 나가서 좀 우리 백성들하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말은 안 해, 또 저 양반은. 여보라! 왜 아무도 없느냐? 못 들었는데 쳐다보고 말이야. 마스크는 왜 썼느냐? 하긴 나도 썼는데, 어떡하냐. 아,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심하구나. 아마 올가을에는 백신 맞으면 다 종식이 돼서 국민 모두가 아마 동원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아마 큰 절을 올릴 것이다. 내가 한 번에 단칼에 그냥 코로나를 없애버리니 걱정할 거 없다. 자, 아, 백관들이 저렇게 나란히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구만. 자, 할 말이 없느니라. 관아 뒤편 객사인 이명관이 보입니다. 중앙관리나 사신이 출장을 내려오면은 묵었던 곳이랍니다. 이명관 입구는 객사문 혹은 이명관 삼문이라고도 불리지요. 이게 객사 문 앞이죠, 지금. 그렇죠. 객사죠. 객사로 들어가는 문이죠. 객사가 들어온 네. 문. 지금은 이명관 삼문으로 개칭됐습니다. 이명관 삼문. 네. 왜냐하면 세 칸이 있어서 삼문. 어, 문이 세 개예요. 네. 가운데 문은 입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아, 왕도네 그럼 입문만 하는 길. 그렇죠. 그분이 오셔야지 열립니다. 일반, 그렇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죠. 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또 나올 때 오른쪽으로 나오고 그렇죠. 네. 와. 그래서 세 칸입니다. 저 안에 보니까 네. 이거 부속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저 부속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다 훼손됐었어요. 아. 네. 그리고 요 문만 남아 있는데 요 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 건축 양식 관아 건물로서는 아, 북보 51호 북보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북보 51호? 네. 일제강점기 때 이곳의 다른 건물들이 대부분 헐린 데 반해서 잘 보존되어 온 이명관 삼문은 고려시대 건축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보셨죠? 아까 보았던 한 560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그리고 칠사당과 강릉 대도호부 조금 전에 보셨던 동원 그리고 여기는 고려시대 건축물 국보 51호를 자랑하는 객사문입니다. 자, 이 강릉 시내 중심부에 이렇게 동원이라든지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과거를 보셨고 자 이번에는 현재로 돌아가서 현재는 강릉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동해바다 물결은 매일매일 그 빛을 달리합니다. 정동진 바다를 앞마당 삼아 산꼭대기에 아주 재밌는 공간이 서 있더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뒤도 보이는 저 바다 보세요. 앞으로는 산이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전시장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작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마 재미난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공원과 미술관,
그리고 갤러리로 구성된 종합예술공간입니다. 실내엔 이렇게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부려도 되나요? 아, 뭐 편하신 대로 그냥. 전 여기 오면서요. 예. 네 번 놀랐어요. 아, 그래요? 이런 숲속 공간에 어떻게 산속인데 이런 걸 뭘 지어놨나 하고 놀랬고. 예. 두 번째는 들어와서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고 놀랐어요. 예. 세 번째는 오늘 평일인데도.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관람하는 걸 보고 놀랐고. 네 번째는 관장님 회설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많이 뉴욕에서 봤던 그런 회설 같아요. 아닙니다. 예. 예술하신 감사합니다. 분. 예술하신 분, 아티스트라서. 예. 이렇게. 아, 제가 알기는 18년 전에. 네. 우리 관장님 부부가 여기 처음 개척을 해서. 네.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픈한 지 18년이고요. 20년 정도. 20년?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공간이 어땠어요? 뭐 그냥 나무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냥 여기가 바다인지 뭔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렇게 뭔가 찾아보면 멋있는 공간이었는데 일반인한테는 지금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딱 그냥 핫플레이스로 잡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추구하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망? 약간의 좌절?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제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네. 사실 저희가 여기 하자라고 결정한 장소가 소나무 정원이거든요. 이 자리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 꿈을 다시 꾸게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길을 걷는 거죠.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젊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사회와 제가 함께 가고 있다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소명? 이런 게 또 저한테 주어진 것 같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 더 진열력이 전시되는 작품들이요. 네. 다 이거 외부 작가도 있죠? 외부 작가들이 꽤 많고요. 네. 큰 덩어리나 어떻게 보면은 큰 디자인은 이제 저희 남편 거고 저의 것이고. 아, 그래요? 근데 자잘한 것들의 80% 이상은 외부 작가들의 작품인데 저희가 이제 소장하면서 전시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콜렉션으로 전시하게 되는 거죠. 또 저희한테 뭐 보여주실 거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여기 공간 외에도 한 90%의 공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예. 이제 미술관을 이동하시면서 핫플레이스도 한번 가서 사진 찍으시고 예, 두들 다 이제 찍을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대지우의 예술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 각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무와 돌, 금속 조각은 작품이 됩니다. 오늘도 야예 조각공원의 여러 작품들이 글과 말 대신에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한껏 기울어진 여름 햇살이 미련 없이 스며드는 것. 작품을 담고 있는 자연의 속살까지 오롯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장님, 네. 여기가 환상의 도시 같아요. 네. 환상의 바다. 무슨 외국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와, 저 수평선에 끝없는 수평선. 야, 근데 이거는 무슨 이게 뭘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타이프가? 사실 그 바다를 조형화한 작품은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를 그리거나 사진 찍은 거는 많이 봤어도 바다를 그 입체화시키는 공간화시키는 작업은 지금 이 작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파도를
이 파이프라는 이걸 통해서 부서지는 듯한 파도의 느낌을 이게 부서지는 예, 파도가 부서지는 그리고 뒤에 바다와 어울리게 네. 이렇게 이제 그 조형화한 거죠. 네. 네.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만든 만큼 오픈하고 만든 만큼 오픈하고 사실은 가우디 성당처럼 바르셀로나 예, 예. 그렇게 계속 참여하는 분들도 다 작가분들이시고 계속 그럼 이거 계속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실겠네 계속 이어져 나가실 것 같아 진행형 공간으로 진행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픈하고 지금까지 바뀌어졌듯이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매치가 참 좋아요 바다와 예. 파도와 이 파이프와 예. 아. 바다와 산과 하늘이 마주한 곳 지붕 없는 미술관 예부터 동해 바다를 접경으로 나라를 지키던 성토가 있던 유서 깊은 고장 강릉 지금은 힐링과 낭만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 둘 더해져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곳 미술관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 네. 이야. 풍경이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풍경이 예쁘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왔는데 듣던 대로 풍경이 엄청 예쁜 거 같아요. 엄청 예쁘고. 네. 아, 여기 여자분들께 오셨어? 응? 네? 이야. 다들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예쁘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충남 서산에서 왔어요. 충남 서산? 네. 한참 모르는데. 배 타고 왔어? 아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둘러보니까 어때? 아, 처음 와보는데 이게 처음 와보죠. 이게 딱 이게 파이프가 이게 파도 같이 생긴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눈에 확 띄네요. 이게 여기 핫플레이스인데. 네. 어. 느낌이 어때? 오늘 너무 환상적이고 환상적이죠.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너무 멋있고요. 친구들이랑 오니까 볼 때도 많고. 아 친구들과 오니까 볼 때가 많고. 네, 너무. 그리고 또 이런 부모님들 한번 모시고 오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오시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좋은 구경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멀리서 오셨는데 아주 그냥 아 들떠 있어 좁아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 여행. 이번엔 우리나라 민가 고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는 선교장에 들렸습니다. 만석군 집안으로도 유명했다죠. 월하문 달 아래 문이다. 그런 뜻이죠, 뭐 달 아래 문. 조선 시대부터 이곳은 밤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든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Anytime welcome. 환영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의미겠죠.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welcome, 환영한다. 오케이, 들어갑시다. 흔히 99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장은 이를 뛰어넘었어요. 123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지더구만요. 야, 여긴 뭐 중국의 자금성도 아니고 이렇게 힘이 넓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그냥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편하신 대로 장주라 그래도 좋고. 장주가 좋겠네. 네, 장주님이라고. 네, 네. 아, 저기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월화. 네, 월화. 네. 달 밑에 네. 문이라고 딱 써 있더군요.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오는 분들이 금강산이나 관동팔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네. 전국 방방곡해서 오는 시인들이나 그다음에 묵객들, 풍류가들 예. 이런 분들이 오거든요. 네. 오게 되면은 뭐 보통 뭐 하루 이틀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학식이 좀 높은 분들은 예. 일주일 열흘이고 아주 대단한 분들은 몇 달씩 묵고 가고. 아, 장기 투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투숙이 아니라 돈 한 번 항상 매기는 거죠. 옛날 여기는 저희 집 와서는 요새는 뭐 숙박을 하지만 돈 받고 자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예.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국에 있는 묵객들이 아, 그렇겠네요. 항상 와서 일단 예. 소위 말하면 금강산과 저기 반동파경 구경하는 하나의 전초기지입니다. 예, 여기 꼭 거쳐야 옛날에, 되는군요. 아니, 어. 잘 때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죠. 이렇게 와서 금강산 유할 데가 없네. 구경할 데가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선교당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선교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유하는 곳이 뭐예요? 아니, 어. 개인 집이죠, 이거는. 선교당 이름은. 아, 개인 저택이네요. 배선자 다리교자인데, 네, 배다리란 뜻입니다. 배로 다리 삼았다는 얘기가. 아, 배다리. 옛날에 지금 가시면 경포호수가 한. 저기요. 네, 현재는 4.3km 밖에 안 됩니다. 둘레가. 네, 둘레, 십리인데, 옛날에는 12km나 됐어요. 여기서 시대를 다닐 때는 배를 다. 다리 삼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배다리. 아, 그래서 배다리. 네, 배다리. 그래서 배선자 다리교자. 배선자 다리교자. 아, 그래서 선교자. 네, 장원 이제 장원이란 뜻이죠. 그 수많은 묵객이나 사람들이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다녀갔죠. 그런데 네. 그분들이 보통 오고 가면 항상 감사해가지고 네.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게 간찰이라 그러죠. 예. 물론 저기 퇴계 선생이라든가 뭐 일곱 선생 아, 이런 분들의 편지들도 있지만은 대단하신 분들 한 천여 장이 있는데 1,500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80%는 여기 와서 묵고 가신 분들이 예. 보낸 편지들입니다. 예. 그걸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아, 보관돼 있죠. 대단하신 분들 가게 네. 박물관에 보관돼 있구만요. 예, 박물관에 보관돼. 그러면 네. 저기 박물관을 한번 가시죠. 예,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예. 예. 이 멋진 저택이 지어진 지 무려 30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후손들은 집을 비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선교당을 찾은 이들이 건넨 선물이며 남기고 간 물건들을 모았더니 그대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일반 박물관 못지않게 다양한 유물과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띄더군요. 이걸 설명드리죠. 와. 저기 글씨 두 장이 있죠? 예. 저 해동거사라고 한 거. 예, 예. 그거는 저기 우리가 잘 아는 대원군 글씨입니다. 대원군? 대원군, 예. 이야. 고종황제의 아버지 되시는 예, 대원군 예. 글씨고. 예. 요거는 추자 김정희 선생의 저기 홍엽상거라고 쓴 저기 아주 현판이고. 네. 요거는 김구 선생님이 글씨입니다. 저 김구 선생이 저기 귀국하셔가지고. 예. 저희 할아버지 저기 이 돈자 의자 지사라고 썼죠. 예. 그렇게 써가지고 글자를 세 변을 보내셨어요.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여기가 이제 열화당입니다. 예. 열화당은 도현명의 그 귀거래사 시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말한 정말 정담을 나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기쁠 열자에다가 이야기한다는 그 화자 예. 그걸 써서 여기서 가족들이 도에서 얘기하는 곳이 친구들도 오면 여기서 모여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보니까요, 예. 이건 무슨 타양이죠. 햇빛을 막내 그 차양인데 네. 차양이라는 건물은 우리 뭐 세종실록이나 이런 데 봐도 나옵니다. 집에 차양을 붙이는 거. 이거는 그 구한 말에 네. 러시아 공사가 이제 다녀간 다음에 후한 대접을 받고 네. 그 보내서 이렇게 짓는 거. 아, 러시아 대사가 보낸 러시아 공사죠. 공사. 예. 네, 아. 옛날에 그 선교장의 영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회도 열고 여기서 네. 여기서 아주 음악회 하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완전 무대네요. 무대가 있고 네. 그래서 마침 며느리가 오르간리스트예요. 아, 거기서 오르간 전공하고 국제 오르간 대회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1등도 하고 그래서 예. 고택에서 감상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 날렵한 초마 곡선을 바람이 훑고 지나갑니다. 귓전에 울리는 오르간 소리는 은은히 새어드는 달빛처럼 여심을 사로잡는군요.
이제 위해서 야, 저, 저희 우영수들이 왈츠리디에 맞춰서 이렇게 막 그 펄쩍 뛰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저기 보니까 아까 마당에서 춤까지 오신 분들이 손님 중에 왈츠 추셨어. 왈츠를 혼자 막 추시네. 며느님께서는 연주를 몇 년 하셨어요? 저는 1993년부터 93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다 되나? 그렇죠. 이야, 오랜 연주하셨네요. 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연주도?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셨고? 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연주를 하시게 됐어? 며느리가 됐어. 아니, 며느리라도 며느리 한 일 있지 왜 거기서 여기서 매주 수요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계절별로. 이제 음악회를 하고, 그걸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연주자들 초청을 하고,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주세요? 아, 그럼 줘야죠. 그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며느님이라도 공짜는 없어요. 아, 없죠. 그럼요. 그럼요. 저기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배워서 아니, 더군다나 공짜로는 안 되죠. 2004년 그 뉴른베르크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예.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1등을 했어요. 최초로 1등을 했는데 예. 이만큼 고 엄청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돈 좀 보태세요. 보는 분들이 감동하시죠? 연주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아니, 아까 보셨다시피 네. 자동적으로 왈츠를 추시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앙코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 할 수 없겠죠? 한호 그득 울려 퍼지는 서양 악기의 조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릉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금강송 품에 안긴 이 한호. 자,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에게 넉넉한 품을 주었던 이곳에서 오늘 최주봉이가 하루 묵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아, 어디냐? 내 방이 어디냐? 가자, 가자, 내 방이 어디냐? 별당에는 공부방도 있고 할머니 거처로 쓰던 방에서 오늘 밤 최재봉이가 여기서 하루 묵을 거요. 서별당. 아유야. 아, 조용하구나 그냥. 오 예. 어서 오너라, 이리 오너라, 별당만 이리 오너라. 관동 팔경과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시인 묵객이 드나들던 이곳에서 저도 단잠을 이뤘습니다. 자,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가뿐하게 초당 마을을 걸어봤더랬죠. 그런데 배가 아이고 꽤나 또 출출하더구만요. 자, 가벼운 아침 식사로는 초당 명물이 최고겠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아유,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이게 이 황토집이에요. 황토벽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참 오래됐구나 해서. 1953년도에 이제 요 두 칸 있었어요. 집이 원래는. 1953년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한국 전쟁 바로 직후인데, 네.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 집은 나중에 이제 부친 집인데, 네. 그걸 이제 개조해서 지금 식당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그냥 살고 있는 개인 집이었는데, 네, 주택이 식당으로 바뀌었군요. 네. 그런데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초당두부가?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초당두부는 이제 요걸 초두부라 그러는데, 아, 초두부. 처음 이제 두부가 됐다 그래서 혹시 이제 순두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 국물이 바닷물을 만나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뭉치면, 그렇죠. 처음 두부가 됐다 그래서 초두부라고. 네. 초두부. 이제 원래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요게 바닷물 간과 들어갔기 때문에, 간? 네, 간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먼저 맛을 보시고, 아.
거기 이제 맛에 따라서 이제 입맛에 따라서 간장간을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시면 네. 뭐 전골이나 뭐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하시는 워낙에 두 분은 옛날부터 오래 그렇죠. 전부터 드셨기 때문에 집집마다 뭐 다 그런 뭐 알짜 레시피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그렇죠. 뭐 해 드시면 요거만 이제 혹시 요 맛을 본연의 맛을 보려면 간장간을 하기 전에 일단 맛을 먼저 초두부를 먹어봐라. 제가 한 잠시 마스크 벗고 한번 아니 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간수가 들어가서 그대로 그 맛 고유의 그 맛을 먹어야지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괜히 맛만 버릴 것 같아요. 요거로 이제 위를 다독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골도 먹고 나겠죠. 자, 뭐 그냥 지금 맛을 보고 먹을 테니까요. 사장님 바쁘신 데가 있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거로 이제 위를 다독여 준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만든 게 비지. 이게 두부 찌꺼기인데. 식사 후에 이걸 마음대로 가져와도 된대요. 이건 무료 공짜. 오히려 영양가 이게 더 많아요. 왜 전골도 맛있겠는데? 칼칼하니 요것도 전골은 전골대로 개성이 있잖아요.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실 분들 뭐 이런 거 손에 선택하셔도 되고 어린 시절에 없던 시절에 이 새벽마다 딸랑딸랑 두드리면서 두부장수가 지나가요. 두부 사고요 두부 사시요. 물론 전라도는 다르겠죠. 두부 사랑게 두부 사랑게. 이 강릉말은 어떻게 사용하나. 두부 사요. 어떻게 해요? 두부 좀 사주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두부 좀 사주야. 두부 좀 사주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입에 맞으세요? 네. 이거는 네. 맞고 안 맞을 거 없어요. 아, 이 맛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순두부의 새로운 변신을 이따가 또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두부가 변해봤자 순두부 좀 뭘로 변신을 해. 두부로 속을 채운 뒤에 선교장 뒷산으로 설렁설렁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둘레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박힌 금강송이 하늘을 찌를 듯 서있더군요. 산책 후에는 또 어제 그 눈으로만 담아뒀던 곳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했어요. 소나무 소나무 조끼를 어저께 장준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바퀴 아침이라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요. 그런 그림이 없어요. 소나무와 밑에 오죽을 비롯해서 대나무들 많고 송죽이 어울리는 거죠. 딱 그 그림이에요. 그림이죠. 그림. 네, 맞아요. 아, 좀 멋졌습니다. 네, 네. 이 활내정이란 건 저기 흐르는 물이 활수가, 활수가 흐르는 물이, 물이 흘러서 돌아서 렛자가 렛자가 이제 올렛자 돌아 돌아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 활수래 거기 따서 활내정이라고 이제 정자를 물이 돌아서 들어온다. 그 물의 원천지는 태백산맥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풍류 읊으면서 뭐 한 잔 들이키면서 시도 읊고 묵객들이 많이 여기서 다녀갔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술 드시면서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그냥 또 창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여기가 완전 연회장이구만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다 차를 안 넣었다 안 마셨는데 마시죠 뭐 이제. 아, 차 맛 좋다. 연잎을 바라보면서 이 사통 사방에 딱 물이 뚫려 있어가지고 와 이거 제대로 시가 나오는데요. 하나 읊으십시오. 이 몸이 죽고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임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네. 여태까지 머리에 다 남네. 오늘도 두 풍류에 뚫려 앉아가지고 시를 읊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여름 향기를 내어준 선교장을 뒤로하고 조금 더 걸어보았습니다.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경포호수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곳은 뭐 다 알고 계시죠? 강릉에 오시면 꼭 한 번씩 들르는 곳. 네, 경포호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포호수. 뭐 관광객들이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이지만 이 강릉 시민들도 엄청 사랑하고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죠. 멋진 곳이고. 여기 또 영화박물관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둘러보시고 구경하시면 아주 좋은 구경하실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물관인데 저도 처음 가봐요. 강릉에서 만나는 시네마 천국. 이곳 박물관은 영화, TV와 관련한 온갖 것들이 그득했어요. 이 모든 거는 수집광인 손성목 관장의 열정으로 채워진 거랍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은 작품들이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 아까 그 경포호수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네.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화 박물관이 있구나. 어?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와서 인사 좀 드리고 네. 선장님 만나뵙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아유,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또 언제 개관하셨어요? 네, 개관은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예. 네. 올해까지 이제 5년째인데요. 예. 만 4년 됐는데 에디슨을 좋아해서 예. 에디슨의 소리, 빛, 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예, 소리빈 영화. 예, 예. 6.25 때가 예. 1952년 제가 9살 때 이북에서 피라 나왔어요. 함경도 원산에서. 아, 그러세요? 그때 이제 추궁기 하나 걸러매고 나와가지고. 추궁기까지도? 예.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추궁기까지? 예. 그거는 그냥 딱 보관해 두려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집을 하셨군요. 예, 예. 그때부터 이 소리에 매료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한 점, 두 점 시작한 게 오늘까지 65년이 걸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수만 점 되겠네요. 점으로 따지면 수만 점. 예. 미국에서 이 영상이니 미국에서 이런 뭐 포스터 같은 거 다 보니까 예. 이게 미국 포스터거든. 예, 예, 미국 예. 영화인데 예. 이것도 다 거기서 이제 아,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예. 다 최소한도 300불, 500불, 5000불, 만불짜리도 있습니다. 포스터가. 아, 포스터가? 어, 그럼요. 그래서 영화 역사를 알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 영화 역사를 여기서, 예, 영화 역사를 아. 여기서 보여주고 예. 아, 영화가 이때 이렇게 시작됐다. 예. 우리가 영화제도 좋고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 역사가 언제부터 이런 아, 그 제일 중요해요. 옛 동물을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언제나 목마름이 있었기에 여전히 배우의 길을 가고 있지요. 열정 가득했던 연극 영화학도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선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 한번 보세요. 1952년도에 맥오더 장군이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때 탔던 집차랍니다. 이야, 그리고 1952년도에 마리를 못나가 전방 공연하면서 의정부와 인제 전방 공연하면서 미군 공연을 탑승했던 그때의 집차 그대로 실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 보관해두고 있네. 자, 영화를 아끼고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를 전공하시는 영화인들, 특히 이 영화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영화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여기 오면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아주 볼만한데요. 너무 멋져요. 이번에는 핫플레이스로 떠나볼까요? 강릉에서 가장 유서 깊은 마을, 초당. 하지만 요즘은 청춘들로 들썩이는 동네입니다. 아까 담당 PD가 말한 이 순두부의 변신. 아, 글쎄, 순두부로 만든 젤라또가 있더구만요. 이곳은 식당 한편에서 시작해 이젠 제법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맛집으로 성장한 곳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죠? 예. 예. 이게 먹는 음식 갖다 놓고 오래 기다리면은 아이 뚝뚝 떨어지네. 손님들이 욕해요. 옛날부터 음식 앞에 놓고선 쳐다보기만 하면은 재받는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두부 젤라또라고 있어요. 예예. 예. 어, 난 이 소문 듣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 맛을 좀 볼까요, 제가? 네네. 아, 순두부 맛이 나는데. 무슨 맛? 아주 담백하네요. 네, 그죠. 그 일반적으로 이 젤라또는 달고 나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저는 안 먹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이 순두부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호기심이 같이 막 먹어보는 건데. 네네. 이거 뭐, 이거 이 정도면 어른들도 좋아하시겠는데. 예, 예, 맞아요. 이거 건강, 진짜 건강식이에요. 그 직접 만드세요? 예, 저희들이 순두부도 식당을 해요. 순두부 식당.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순두부를 하다 보니까 예. 또 올림픽 때 뭔가 디저트를 좀 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다가 예. 우리 아들이 이제 독일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아, 축구 선수예요? 네, 그래서 좀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젤라또를 알게 돼갖고 순두부를 아. 병목하면 어떨까를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건 아들 아이디어네. 네, 맞아요. 반응이 좋네요. 인기도 좋고. 아, 그래요? 네. 난 이거 순두부 젤라또라고 하길래. 네네. 이 순두부에다가 어떻게 젤라또를 어떻게 얹혀가지고 만들을 그러더니 아 이거 먹기 순하고 다 담백하고 좋은데. 네, 좀.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을걸요. 그렇죠. 순두부찌개는 있어도 순두부 젤라또는 네, 처음이죠 세계에서. 예, 예. 많은 아마 외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와서들 예, 선호해요. 예. 외국인들 자주 와요? 네네. 아 그래요? 어, 예, 소문 듣고 뭐라 와요.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갖고 올림픽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동남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순두부라는 걸 잘 맛을 느낄까 했는데 오. 안 그렇더라고요. 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예. 순두부 식당에 한 평짜리 가게에서 일군 예. 이게 신화예요. 그래갖고는 이 우리 가게 그 식당 앞에 한 평짜리 코너에서 이거를 예. 처음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됐는데 여기가 이제 2년 되고 했는데 아, 이제 어, 그럼 4년 많이, 됐군요. 네, 4년 됐어요. 젤라또 하신 지가. 예, 예.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 많이 벌었어요. 네? 많이 벌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가 버는 거지 뭐. 네, 많이 벌었어요. 어. 그래서 내년쯤에 지금 또 바닷가 앞에 3호점. 3호점? 네네, 낼 거. 난 4호점 하면 안 될까? 돈 버시면은. 네.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왜? 잠깐만, 잠깐만. 왜요? 이야. 왜요? 보톡스 안 맞았죠? 아니요. 그냥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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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놀리시는 거 같아요. 아니. 마스크, 야, 이게 방송에. 네. 이게 먹는 사람 괜찮아요. 네, 음식 먹는 사람 써야 돼요. 아니, 맞아요. 왜 얼굴을 제가 뵈자는 네. 얼굴 이쁘시다. 아, 감사해요. 자, 그리고 아니. 돈이 붙는구만. 돈이 붙는 얼굴이 아닌데. 아니야. 붙어대요. 그리고 네. 일단은 사람 마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거 하시면서 네. 어려운 이웃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버시면. 네, 물론이죠. 그렇죠. 예. 어. 지금 뭐 큰 돈은 아니라 조금씩은 뭐 하곤. 그렇죠.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자도 많지만은 네네.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나중에 복 받으시죠. 그럼 더 나중에 3-4호점 막 생길 거라고. 네. 선생님, 예. 저희 강릉 오셨으니까 강릉의 친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강릉의 친구분인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여자친구야? 아유, 내래요. 내래. 뭐야, 또 이거. 아이, 세상. 어메여라, 어메라. 텔레비에서 볼 때는 인물이 별로인 것 같더니 직접 보니야 너무 인물이 잘 됐다. 피부도 좋고 왜 이래 젊어. 어메여라. 무슨 말인지 뭐 이래 오시느라고 애써 썼어요. 오, 아주, 괜찮아요. 예, 푹 속았어요 아주. 속았어? 아니, 푹 속았다고요. 속았다고? 아니요. 그럼. 아니 강릉까지 이래 오시느라고 고생했다는 거냐고. 아, 애쓰셨다고. 그래 속았다고. 여기는 속았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 여기 강릉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나는 강릉 사람이고요. 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여기 살고 있거든요. 내가 신명숙이래요. 아, 여기 출생이시구나. 아니 그럼 그 선상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던 일 다 내건지고 이래 치달려 왔지 이제. 재밌으시죠? 와, 오리지널 강릉 말이구나. 만내니 너무 반갑네 세상. 어, 반갑습니다. 그러니 아, 여행도 네. 하고 이랬을 텐데 예. 이래 댕기다 보면 오금팔도 아프지요. 등대기도 아프고 뭐 잔댕이는 어떻소? 어, 잔댕이는 알지 잔댕이. 내가 등골이?
예. 이거 등이. 아, 등 알아요. 야. 그리고 오금댕이, 오금댕이는 뭐야? 무릎, 무릎. 아, 무릎. 야, 이래 걷다 보면 아무래도 오금팽이가 무리가 오지요. 우리는 강릉에 오니까 어금 말 참 구수하네요. 그지요, 선생님. 네, 네, 맞아요. 구수하네요. 반가워요. 네. 아이 그리고요 나는요 왜 또 툭툭해 나왔나 하면 예. 여기 강릉에는 이 강릉 사투리 대회라는 게 있어요. 아 사투리 대회. 그게 네. 벌써 28년 됐거든요. 아 그래요. 내 1회 때 금상을 타 가지고. 아 1회 때? 야. 어. 내 2회 때부터 이 시작해서 20년간 4회를 봤다니요. 사투리로. 야 그럼요. 그리고 강원도 대표로 가서요 팔도 아침마당 팔도 사투리 대회 이런 데 나가서 대상도 받고. 아침마당도 나가셨구나. 한 세 번 나갔어요. 세 번 나가셨어? 야. 오, 그럼 뭐 아주 상금도, 얼굴 많이 알리셨겠네. 상금도 줍디다. 예, 상금도. 야, 잘 지그랬다고. 뭐. 잘 지그랬다. 아, 아주 재미가 있으시네요. 아, 사투리를 잘하셔서 아마 그 전국에서 네, 사투리 대회에서 우승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고 말씀 나눠서 감사하고 고맙고요. 아무튼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존하는 도시 강릉.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을, 머물고 싶은 거리. 예술의 향기와 젊음의 에너지 가득한 이곳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테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1박 2일 동안의 강릉에서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안 들려? 아, 잘 보셨죠? 고맙습니다. 그 옛날에 강릉을 와보셨던 분들 한번 와보세요. 완전히 상전벽해입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상전벽이.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